무조건 요걸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피부나 머리 무조건 투자입니다. 타고나지 않는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Pick the size. 오늘 남자 헤어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와드 대표원장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와드 대표원장에서 유튜버로 전향한 이은권입니다. 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 머신랭이라고.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겸손할 상대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헤어까지 관심을 갖기까지가 쉽지가 않거든? 그 헤어스타일링의 중요성에 관해서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한번 싹 말씀해 주세요. 그치. 나 헤어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쁘게 머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TOP에 맞는 거 그리고 내 의상에 제일 잘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 뭐 워크웨어 아메카지 이런 거 입었는데 머리는 뭐 보딩 급식충 머리를 한다? 아 그 바가지 머리 그거 제발 하지 마. 그거 왜 하는 거야? 옷 멋지게 입었는데 머리 망쳐버리면은 진짜 안 이쁘거든. 특히 여름에 머리는 정말 중요해요. 꾸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맞아. 탈색 이런 것도 한 번쯤 그냥 도전해 보세요. 이제 헤어스타일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내 헤어가 드라이를 한 상태거든? 여기서 왁스 바르는 거 혼자 어떤 식으로 고데기를 하면 좋은지 제품 추천까지 올리브영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그거 꿀팁 그냥 단시간에 너희들한테 입력을 시켜버리는 거야. 아 이거 제대로 알짜배기 컨텐츠다. 일단은 해조 같은 경우에는 곱슬이 엄청 심하거든? 그래서 이런 머리는 바로 고데기를 대기보다는 드라이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 지금 보면은 약간 리프컷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머리 볼륨을 아직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가르마에 꼭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을 드라이기로 살짝 먼저 잡아주면은 열을 줄 때는 1초 그리고 3초 식히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1초 그리고 식혀. 식히는 게 중요해. 1초 식히고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잡힙니다. 해조는 곱슬이 있기 때문에 매직기를 쓸 거거든. 이 매직기를 쓸 때도 웬만큼 가격대 좀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아. 제품 추천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는 글램팜이라는 브랜드거든. 어? 내 여자친구도 미용사거든? 내가 다이슨 요거 산다 그랬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무조건 이거 하라고. 글램팜. 웬만한 미용사들이 다 추천하는 매직기 고데기거든? 무조건 요걸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피부나 머리 무조건 투자입니다. 타고나지 않는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머리가 어떻든 얼굴 잘생긴 게 최고다 얘들아. 그럼 패배자적인 마인드는 갖지 말라고 형님 말했을 텐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새끼야. 거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매직기로 살짝 펴놨잖아. 보다시피 이렇게 곱슬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해줘도 많이 가라앉아. 우리가 굴곡이 있는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말려. 정수리 쪽에서 머리 쪽에 보면은 관자놀이 보면 볼록 튀어나온 머리 있잖아. 요 선이 있어. 요 선이랑 이렇게 정수리랑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라인이 나오거든. 그치 2대8 라인. 이게 앞머리 라인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쑥 넘어가는 방향으로 쑥. 그렇지. 어? 그렇지. 야, 개 쉬운데? 해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쭉 핀 머리는 개인적으로 안 어울려. 직선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면 더 길어 보이니까 난 여기서 고데기를 한 번 더 쓰거든. 전체적으로 펴서 빗질을 한번 해줘. 그리고 그냥 끝에 컬만 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천천히 열을 먹이면서 천천히 뜸해드리면서 빼주면 돼. 야 그럼 그거네. 매직기랑 드라이기로 핀 다음에 고데기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륨을 살려주는 거지. 그치 그치. 드라이기는 사실 아까 방송 켜기 전에 했어. 이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잡아당기면서 말려주면 되잖아. 살짝 물기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약간 컬을 만들어주면은 아까랑은 느낌이 또 다르지. 그리고 옆머리를 죽여볼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을 떠버리고 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뿌리에 최대한 가깝게 제품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고정력이 있는 제품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포마드를 사용할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빗에 묻혀가지고 뿌리 가깝게 붙여주면 돼. 야 이건 혼자 못하지. 이건 혼자 못하는데 혼자 할 때는 손에 펴 바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 최대한 가깝게. 제품도 알려주세요. 제품은? 어퍼컷 디럭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근데 굳이 이게 아니라도 돼. 고정력이 있는 제품이면 다 돼. 제품 추천은 마지막에 할게. 우리가 정말 내돈내산으로 추천하는 거거든. 내가 뷰티 제품 광고가 꽤 많이 들어오거든. 근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광고를 받아서 뷰티 제품을 추천하면은 내가 뷰티 제품의 전문이 아닌데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옷은 뭐 받아도 뷰티 제품 광고를 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건이가 이번에 자기 컨텐츠 한다고 올리브영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가성비 제품 다 털어가지고 리뷰를 했었어. 이 문건이가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은 얘도 광고를 받을 거 아니야. 광고 받기 전에 진도배기로 직접 돈 써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추천하는 제품들 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원피스.
자 이렇게 정면을 보면은 비포 차이가 확 보일 거야. 와 다운펌 한 줄 효과 지린다. 다운펌 한 게 아니라 포마드를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다운펌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좀 노동력을 해가지고 돈을 줄이는 거야, 세이브하는 거야. 이거 하나 얘기해줘야겠다. 두피 가깝게 바르는 제품은 포마드를 쓰더라도 유성 제품 피해. 왜냐면은 어쨌든 두피에 남으면 안 좋거든. 수성 제품을 쓰면은 잘 씻겨 내려가니까 꼭 수성 제품으로. 자 옆에 작업은 끝났습니다. 약간 좀 섹시해져 버렸는데? 사이즈가 확 줄었지. 사이즈가 확 줄었어. 자 이제 그러면은 제품을 좀 발라볼까? 이거 존나 좋아. 진짜 이게 워터왁스인데 웨트헤어 할 때 진짜 좋아 이게. 근데 좀 무거워. 얇은 머리는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발라주고 해조 머리에는 이거만 있어. This gets me! 이걸 단독적으로 쓰진 않고 물이랑 섞어. 이거 보일라나? 이 양만큼 1:1 비율로. 젤에다가 지금 물을 섞는 거지? 맞습니다. 웨트헤어 꿀팁. 젤이랑 물이랑 약간 섞는 거. 해줘야 이거 유튜브 올라오나요? 네, 편집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바르는 방법은 없어. 그냥 툭 털어주면서 발라주면 돼. 그리고 이 앞머리 연출할 때 나는 이 꼬리빗만 있어. 왜냐면은 이 앞머리 쪽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뭉쳐버리면 이쁘지가 않거든? 결감 살려주는 거. 결감을 살려주기 가볍게. 위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예쁘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예뻐. 이렇게 하면 뭉탱이로 떨어지면 안 예쁘고 윗부분을 살짝 걷어내는 거야. 걷어내면서 앞부분을 가볍게 빼주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뭔가 이렇게 비어 보이게 시스루. 오 예쁘다. 야, 다 예쁘다 그래. 아 근데 나 너무 잘생겨져 버리면 안 되는데. 여성 팬분들도 있단 말이야. 뭔가. 원래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였는데 너무 남캠으로 가버리면 허벌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여기 좀 가벼워지고 좀 사람이 빨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야겠지? 해조머리는 나 두 개 써. 아모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스 스프레이. 그리고 체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나 이거 많이 썼어. 이건 액체형 스프레이. 왜 두 개 쓰시죠 근데? 가스형 스프레이는 알아야 되는 게 입자가 엄청 얇잖아. 그만큼 가볍다는 소리고 액체형 스프레이는 입자가 굵게 나와. 그러면은 좀 무겁다는 소리겠지? 고정력은 이게 훨씬 좋아. 여기에 바로 이걸 쓰게 되면은 기껏 내가 만들어 놓은 머리에 너무 무거우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스로 먼저 고정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체리 있을 거야. 그래서 스프레이 뿌릴 때는 좀 멀리서 뿌려야 돼. 항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볼륨 살려놓는 데 있지. 이런 데를 잘 고정해야 돼. 이게 땀나고 이러면 부너지기 쉬운 위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정에 신경을 써줘라. 집에서 혼자 만질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마를 시간을 주고 이것도 뿌릴 때는 멀리서.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앵글보다 이거 보니까 느낌이 달라지는데 나 얼굴 너무 작아진 것 같은데 갑자기? 문건이는 지금 앞머리를 다 까버려가지고 얼굴이 크게 나오는 상태고 나는 가리했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나오고. 원래 좀 커. 원래 대가리 큰 새끼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문건이 형 머리가 너무 직모라 스프레이 해도 너무 죽는데 꿀팁이나 있지? 야 제품 추천 들어가자 지금. 머리가 너무 금방 죽는 친구들은 둘 중 하나야. 제대로 고정을 안 해놨거나 단기적으로 머리를 안 했거나. 이거 우리가 시중에 많이 나온 거 이제 많이 알잖아. 리우즈 헤어토닉. 헤어 토닉. 그러니까 요거를 언제 쓰냐면은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를 살짝 해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왁스나 포마드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나서 중요한 건 드라이 할 때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 있지. 여기를 드라이를 먼저 해줘.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것보다는 이거 많이 쓰거든. 디포 제품이라고. 이건 이탈리아 제품이야. 이걸 쓰는 이유가 이건 손에 묻으면 저 끈적끈적거려. 근데 이거는 내가 손에 굳이 안 대고 뿌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써. 근데 일단은 가성비로. 가성비로 가. 이게 내 돈 내 산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라 신뢰 성 있게 들어도 된다. 문건이가 지금 10년 이상 미용을 하면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 우리는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거 한번 참고해야 돼. 그리고 토닉을 바르고 나면 1차 고정이 끝났어. 두 번째로 제품을 써야지. 제품도 고정력이 있잖아. 그래서 2차적인 고정 한번 해줘. 포마드. 나 포마드는 이걸 많이 써. 오파커 디럭스 제품. 그리고 올리브영 같네. 해수 포마드 좋더라. 해수 포마드가 물 살짝 섞어 써도 되고 난 되게 놀랬어. 좋더라. 올리브영 가서 일단 살 수 있는 거. 올리브영에서 헤어 토닉 하나 사고 그다음에 해수 포마드 하나 사고 에이머스. 아모스 요거 3개. 일단 오늘 컨텐츠 보고 요거 3개 사가지고 그다음에 매직기도 사야 되는구나. 매직기가 좀 커. 이게 살짝 비싸거든. 근데 뭐 어디 가서 펌 안 한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쓴다 생각하고 그리고 누나나 여동생 있으면 다 저거 있지 않을까? 있지. 여동생이나 누나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다. 신선한 머리 없을까요? 있어. 너도 알아. 근데 네가 안 하는 거야. 신선한 머리를 찾으면서 자꾸 대중적인 머리로 신선한 걸 어떻게 맞아. 찾냐. 빡빡 밀어. 존나 신선합니다. 그리고 드레드를 딱 한국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존나 신선해요. 근데 아는데 안 해. 멋있으면서 신선한 걸 찾아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신선한 걸 가려면은 개성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은 잘생기면 좀 내려놓고 매력을 올리는 거지. 옷도 똑같고.
머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야 뭐 패션 위주로 하고 가끔씩 헤어를 건드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맨날 머리만 으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팬들 생기면 라이프스타일, 문건이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남성스럽고 멋있거든? 그런 라이프스타일까지 같이 엿보면서 뭐 과거에는 유승범, 배정남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롤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둘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갔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일기야 큐!